네, 안녕하세요. 현인콤보TV 주인 이현입니다. 네, 둘셋 방탄.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의 신입니다. 오, 네. 프로. 자, 오늘은 바닷속의 달이라는 신곡을 진씨와 함께 들으면서 제목부터 좋네요. 바닷속의 달. 뭔가 인어공주가 나올 것 같은 바로 그런 제목이네요. 신나나요? 네. 약간 두둥칫 정도? 아, 두둥칫? 아. 그 두둥칫 속에 좀 감정을 담아봤어요. 아, 오케이. 여러 가지를 네. 복합적으로 섞어봤다? 네. 기대하겠습니다. 네. 감정이 담긴 두둠칫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것 같네요. 그렇죠. 살짝 감정이 담겼는데 그냥 뭐 이 정도 리듬 탈 수 있는 보컬 어때요? 형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보물이에요. 네. 이게 뭐랄까 감성이 담긴 바다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. 리듬감이 죽이네요. 아 그럼요. 겁나 오래 녹음했어요. 오케이. 좋은데요. 뭐랄까 바다가 생각나는 것도 맞고 형님의 이 목소리와 감성을 찾는 사람들과 또 이 여름에 시원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또 즐겨 듣지 않을까. 저희가 17월 바닷속의 달 들으면서 리뷰를 해봤고요. 바닷속의 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도 바닷속의 달 나오면 두 번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충분하네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감사해.